오늘도 시작되는 소고기 스페셜. 소고기 매드볼. 오랜만에 데이트잖아, 그렇지?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추닝 있구나 해가지고. 추닝 아니고 다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제가. 왜 나를 통치하려고 그래? 넌 내 거니까. 추리닝을 주섬주섬 갈아입으면. 준빵이? 준빵이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? 알 수가 없네. 아니 핸드폰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3통이 와 있던데? 준빵이한테? 준빵이가 누구야?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? 오늘 컨디션이요? 네. 오랜만에 진이 봐서 좋아요.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저는 운전한 지 벌써 5년? 5년 된 것 같아요. 준아 근데 너는 근데 내가 전화를 끊으면 왜 나한테 다시 전화를 안 해?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를 잘 안 해. 내가 와봤던 데 아니야? 네, 그 온스타일 할 때. 아 그래? 누구랑 갔었죠? 어, 너 전화 온다. 모르는 번호? 아 근데 지금 준빵이한테 카톡이 지금 11개가 와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이 타이밍에 보여드릴까요? 잠깐 너 찾는 거 같거든. 경기인가? 준박 씨 전화 맞나요? 네. 아, 저는 소옥이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인데요.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짱삐. 다음으로는? 준빵이가 자꾸 연락하는데 어떡해. 그 씨발놈. 혹시 자연스러운 미쳤다. 저희도 세 명인데 좀 저희 진지하네요. 네 알아요. 같이 하려고. 반갑습니다. 정국이 저기서 헌팅하고 있네. 어 뭐해? 김치 다 빌렸으면 빨리 와. 어. 소고기 보러 오셨어요 형? 소고기한테 까였어. 저기 이제 지나가다가 촬영하는 것 같아서 잠깐 들렀습니다. 소고기 있다 해서 온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모르고 왔어요. 소고가 하라고? 너무 이제 비참하단 말이야. 소우가. 아 정말 좀 이따 대화를 한번 해봐야죠. 별 생각 안 들어요 사실. 저 처음 뵈죠. 이게 네. 뭐가 우리 학교 패디과야. 대학교? 어. 어 진짜? 응. 패디과라고? 어 진짜? 생각지도 못한 거 같다. 진짜로 나 없어도 괜찮나? 아니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제 남자친구가 아니 제 전 남자친구 아니죠. 그쵸? 전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있거든요. 아니, 바람은 아니죠. 그쵸? 와 예쁘다. 보자마자 카메라를 인스타로 좀 염탐 좀 하고 좀 어떻게 지내나. 근데 이거 담아주지는 마시고요. 근데 솔직히 그냥 다 잊었어요. 다 잊고 저만큼의 케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술도 못 마시는데 술도 배웠나 봐요. 제 오늘 같이 뭐 그냥 동아리인가? 저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, 감독님? 썸 탄다고 하더니. 그래. 너무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사람과 사람은 그 예의가 없는 그런 느낌이죠. 내가 다시 나간다. 진짜로 나 없어도 개운해. 아유, 너무 아름답다. 일단은... 저 멀리서 보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진짜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여기다 해도 돼? 얼굴 좋아 보인다. 진짜? 어. 어, 나 엄청 잘 지냈지? 회사 생활 어, 맞아. 있어? 맞아, 나 회사 들어갔어. 너는? 너 어때? 막, 아까 막 보이가 옆에 막 친구... 나 처음 보는 여자분 계시던데 누구야? 친구? 아, 소우님인가? 주나요? 근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까 전에 FWB 막 그러거나 하던데요? 그러니까 BMW 같은 건가 봐요. 누구 주니? 홀로 둘이 막 FWB라고 하던데요. 아, 소우가 언니 차가 FWB인가 보다. 아, 진짜 소우가 차가... 아, 뭐 그거야? 새로, 형 둘이 신형. 뭐 하던데?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이제는 안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. 뭐? 사랑했어. 안녕하세요. 바닥에 꽂힌 얼굴은 어때? 알바 면접받던 매니저분 같은데 연락이 답장을 안 해도 자꾸 문 앞에 오라고 두고 가. 한 6개월 정도 됐고. 그 사람 만들어줄 수 있게. 가능하면 이제 왕복 2시간 반 가야 되거든요.
그래도 뭐 택시비 두 번 벌었네요. 게이드 우산은 내가 돌려줄게. 아주 우산 많아.